네, 안녕하세요. 뷰언디 의학 채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나운서 이유림입니다. 요즘 또 건조하고 가을철, 겨울철 계절이 돌아오면 모두가 하는 만인의 고민이 있잖아요. 바로 피부 고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또 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이 여드름과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교수님, 여드름은 어떤 병인가요? 네, 여드름은 청춘의 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20대쯤 되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여드름이 생겨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드름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우리 몸에 특히 얼굴 부위에 있는 피지샘에서 만들어지는 피지가 모낭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모낭의 입구가 각질 등에 의해서 막혀서 피지가 잘 분비하지 못하면 풍선처럼 부풀게 되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여드름이고 만일 풍선이 점점 커지면 터지죠. 그래서 터져서 염증이 생기면 붉은 굳은 형태의 여드름이 되고 또 거기가 곰게 되면은 농포 형태의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제대로 배출돼야 되는데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 그런 병적인 상태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고 누구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가 생기면 평생 고민이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면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드름에 관련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표적인 여드름이 유발되는 원인과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 네 가지. 우리 의과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답을 쓰려면 몇 가지 이런 것처럼 여드름의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낭 입구가 비정상적인 각질에 의해서 막혀서 생기는 겁니다. 모낭 입구가 막히면 피지가 잘 배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여드름이 잘 생깁니다. 피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세 번째 원인인 여드름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피지 속에 들어가 있는 지방산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경우. 세 번째 원인은 여드름균입니다. 여드름균은 누구나 피부에 조금씩은 갖고 있는데 병적인 경우나 여드름이 잘 생기는 경우에는 여드름균의 수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균이 많아지면 여드름균이 피지 분비도 증가시키게 자꾸 피지샘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또 여드름균이 염증을 유발하기도 해서 여드름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여드름이 터져서 면포가 터져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드름균 때문에도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하면 또 여드름이 심해지죠.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은 일단 모공이 막히는 경우가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거, 세 번째는 여드름균의 수가 증가하는 거, 네 번째는 염증이 심한 경우,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여드름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네 가지에 따른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드름의 원인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 모낭이 입구가 막혀가지고 피지 분비가 안 돼서 피지가 쌓여서 풍선처럼 커져서 면포가 생기는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모낭 입구가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질을 녹여주는 그런 약제를 발라주거나 아니면 우리 피부의 각질을 만드는 그 과정을 굉장히 정상스럽게 만드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레티노이드라는 약제인데 그걸 발라주면 되고요. 두 번째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거는 피지 분비를 줄여주면 되는데 사실은 바르는 약으로는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효능이 있는 약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먹는 약 중에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꽤 유명한 여드름 약 성분인데 그거를 피지 분비가 심한 사람한테는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소트레티노인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서 정말로 심한 여드름인 경우에만 치료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여드름균이 많아진 경우는 여드름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나 또는
이소트레티노인 이런 거를 처방을 할 수 있고, 네 번째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제, 독시사이클린 계통의 약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여드름 원인을 알면 치료법을 알 수 있다와 관련된 설명도 알차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표현하시겠어요? 모든 병이 그렇듯이 우리가 병의 원인을 알면 치료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피지가 잘 배출되게 우리가 하고, 또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약을 먹거나 발라주면 우리 청춘에 꽂힌 여드름으로부터의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짧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의 주임 교수 겸 과장을 하고 있는 정준호라고 합니다.